고요한 사색의 공간이었던 전시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루에 해가 저무는 시간 시작되는 전시관의 대변신.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로 활기가 넘치고 어두워질수록 그 재미가 빛을 발한다는데요. 보여! 뭐가 보여? 별! 화려하면서도 뭔가 반짝이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잊지 못할 추억 쌓기. 밤이라서 더 즐거운 서울 문화의 밤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여기는 한성 백제 박물관 앞. 평소라면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됐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다들 무슨 일인 걸까요? 여러 가지 안에서 체험 많이 한다 그래서 네, 아이들이 박물관 워낙 좋아해가지고 같이 보고 또 체험도 해보려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박물관 야간 개장을 한다는 건데요. 선생님 저희 텐트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물관에 웬 텐트냐고요? 오후 6시부터는 박물관 앞 넓은 잔디광장이 낭만과 여유가 물씬 느껴지는 피크닉존으로 변신하기 때문이랍니다. 저희 아이가 캠핑 워낙 해보고 싶다고 해서 간단한 거지만 그냥 좀 텐트 치는 기분도 나고 좋은 것 같아요. 뉴욕 센트럴파크 부럽지 않은 광활한 잔디광장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현장에서 신청만 하면 텐트는 물론 꾸미기 용품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번거로움도 덜었답니다. 취향껏 감성까지 더한 아기자기한 텐트가 완성됐는데요. 캠핑이 소원이었던 친구에게 근사한 추억이 될 것 같죠? 어때요? 텐트 만드니까? 좋아요. 조금만 더 컸으면 아쉬운 마음. 근데 아이랑 나와서 그거는 좋아요. 기분이. 가족과 함께 바람 쐬러 집안에 있는 것보단 나니까요. 어느덧 석양이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낭만이 배가 되는 달빛 캠프 현장. 반짝이는 텐트들 사이로 반려견과 함께 온 가족도 보이네요. 잔디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되게 날씨도 좋고 좋네요. 한편 실내에선 또 다른 활기가 느껴지는데요. 아기랑 같이 공연 보러 왔는데 아기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재활용 쓰레기는 말 그대로 다시 쓸 수 있는 쓰레기를 말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가족극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밤이 되면 박물관 옥상이 야경 명소로 변한다는데요. 별보다 더 아름답게 반짝이는 서울 도심의 밤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답니다. 절로 카메라를 켜게하는 황홀한 풍경. 아, 너무너무 이쁘죠. 화려하면서도 뭔가 반짝이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엄마 멋있는 거죠? 하나, 둘. 올해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밤 열리는 서울의 밤 프로젝트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서울 시내 9곳의 시립문화시설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데요. 또 다른 재미의 체험으로 가득하다는 서울 공예박물관으로 달려와 봤습니다. 다들 열심히 집중하며 뭔가를 만드는데요. 이게 모루공예라고 철사로 동물이랑 꽃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오랜만에 만드니까 재밌네요. SNS에서 떠오르며 인기 만점이라는 모루공예. 누구나 도전하기 쉽다고요? 아, 네, 여기 서울공예 박물관 소장품에 나와 있는 동물이라든지 식물 문양을 토대로 해서 만드는 모루공예입니다. 소장품 문양마다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길상이라고 부귀와 장수 등을 좀 의미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체험인 만큼 의미까지 남다른 행운의 모루 인형. 공예박물관이 다 마감하고서 박물관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꾸준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하기 좋은 공예활동도 있다는데요. 종이로 예술을 만드는 페이퍼 아티스트 박정희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 이 귀여운 서울 캐릭터로 팝업 카드를 만든답니다. 페이퍼 아티스트 박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물론 엄마도 함께 동심의 세계로 떠나보는데요.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네요. 선생님 좀 와 빨리.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맞아요. 끼는 거 아셨나요?
자른 종이를 조심히 끼워주자 마치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은 카드 완성. 좀 힘들었는데 끝나니까 좀 재밌어지기도 하고 좀 뿌듯해요. 뭐라고 쓴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면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하고 저를 사랑할 것 같아요. 매주 금요일 저녁 새로운 매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9개의 전시관에서 서울의 밤 프로젝트와 함께 추억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탁 트인 공간이 있는 것도 너무 좋고요. 아이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박물관이 일찍 떠서 많이 못 봐서 아쉬웠는데 문화의 밤 하면서부터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울 문화의 밤으로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